모든 자연의 이치는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라만상 다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리도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있는데 왼쪽은 음이고 오른쪽은 양이다. 힘이 있는 쪽은 양이고 힘이 없는 쪽은 음이다. 남자 여자가 있고 부자와 가난한 게 있고 일상은 다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음과 양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음과 양은 평등하다? 음과 양은 경쟁이다?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음과 양이 경쟁을 한다는 것은 애시당도 맞지가 않다. 무한 경쟁, 애시당도 맞지가 않다. 경쟁을 한다는 것은 양과 양끼리 경쟁하는 것이지 음과 양이 경쟁하는 게 아니다. 음과 양은 한 팀이다. 음과 양은 인간 사회에서 혈적보다 더 강한 한 팀이다. 혈적으로 이어진 것은 부모 밑에 있는 자식이다. 이 자식으로 이어진 혈적은 약하다. 그 세계가 좁다. 그러나 음을 중심으로 한 음이 음의 음왕국의 여왕이 된다. 음이 음자리를 지키게 되면, 즉 음과 양이 한 팀이 되게 되면 음의 세상은 왕국의 세상이다. 그러나 음이 혈족관계, 피에 연결된 것이 머무르게 되면 그저 부모 자식의 자식 정도의 세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음은 위대하고, 그러니 음은 힘들고, 그러니 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음 자체는 음의 왕국을 건설하고 음의 여왕이 되는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 음의 여왕을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그 곤충의 벌을 설명하면 음이 여왕벌이라는 게 있다. 여왕벌이 음의 여왕 벌을 왕국에서 여왕 자리다. 여왕이 그 자리에 있으면 벌들은 그 여왕을 중심으로 뭉쳐서 강한 유대관계, 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지혜를 여왕벌에서 찾고 있으니 슬픈 일이다. 인간에게도 음은 중심이다. 음자리라는 게 있다. 음은 음자리를 정확히 지켜야 된다. 그 음자리를 중심으로 양과 자식들과 그리고 그 음자리에 있는 시댁과 또 친정과 음을 중심으로 해서 시댁과 친정과 연결이 돼서 음은 시댁에서 여왕이고 음은 친정에서 딸인데 전체적으로 음자리를 지키게 되면 그 광대한 음의 왕국이 만들어진다. 음은 음은 음양의 조화의 원리로 음이 양보다 앞에 있다. 음양의 조화니까 음은 음자리 음과 양의 중심이다. 음과 양은 서로 만나기 전에는 평등이었고 서로 만나게 되면 음양의 조화로 바뀐다. 우리는 알게 되면 깨달은 사람 집단에서는 음양의 조화가 우선인데 깨닫지 못한 집단에서는 음양의 평등이 우선이다. 음양은 평등하다. 그것은 음과 양의 개체로 존재할 때 음양의 평등이지 음과
음과 양이 함께 살아갈 때, 음과 양 한 팀으로 살아갈 때, 음이 음자리를 지킬 때, 음의 중심일 때, 음왕국의 여왕일 때, 음양은 평등이 아니라 음양의 조화이다. 그러면 음양의 조화는 뭘까? 음양의 조화, 음 빼기 양 이꼴 제로, 음 제로 양 제로에서 음과 양이 만난다. 그러니 음이 0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에너지가 필요하고, 양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필요하다. 음과 양은 모두 0이 되기 위해서 음양의 조화로 살아야 한다. 음이 꼴 0, 우러온 영혼, 빼기 양이 꼴 0, 우러온 영혼, 이꼴 제로 우러온 영혼의 세상. 음과 양은 서로 함께해서 음을, 음 에너지 속에 있는 음에게 양의 에너지를 주어서 영으로 만들어주고, 양의 에너지 속에 음을 주어서 영으로 만들어서 0 빼기 0 이꼴 제로로서, 0은 음의 0과 양의 0 이꼴 제로가 된다. 음의 0은 0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다. 그것이 0이다. 그것이 의로운 영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의 영인 의로운 영혼과 양의 영인 의로운 영혼이 만나서 의로운 영혼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음과 양이 평등한데, 음과 양이 개체를 했을 때는 음과 양이 평등하고, 음과 양이 만났을 때는 음양의 조화로 음과 양 한 팀이 된다.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한 팀이다. 평생을 같이 하는 한 팀이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그 팀의 중심에는 음이 있고, 그 음은 음의 왕국의 여왕자리에, 음이 그 여왕자리를 지켜주면 음양의 조화로 음과 양은 서로 영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우러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자신의 에너지를 준다. 음은 양에게 음 에너지를 주고, 양은 음에게 양 에너지를 주어서 양이 된다. 양이 되면 음과 양이 사는 그 한 팀의 공간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우러운 영혼의 세상이 된다. 음은 음자를 지켜서 음은 중심이다. 음은 주인이다. 음은 양을 데리고 우러운 영혼 세상으로 가야 한다. 주인인 음은 손님인 양에게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 음 빼기 양이 이꼴, 음은 주어서 영이 되고, 양은 받아서 영이 되면 음과 양은 영에서 만나서 우러운 영혼의 세상으로 함께 돌아간다. 이 세상은 음이 중심이고, 자리에 있는 음왕국의 여왕이 통치하는 음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음은 음이 중심에서 양을 통치하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음은 중심에서 음자리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음과 양이 만나면 우리 자연의 이치에서 음과 양이 만나면 불이 켜집니다. 밝은 불이. 음양의 조화도 그렇습니다. 음과 양이 만나서 어둠을 밝혀줍니다. 그 어둠을 밝혀주는 게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창조적 지식을 얻어서 그 지식으로 밝게, 음과 양이 밝게 만듭니다. 음과 양이 밝게 만들어서 음호왕국이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여왕자리가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여왕자리가 밝아지면 음양의 조화의 세상은 밝습니다. 그곳에서는 늘 즐거움과 힘과 사랑과 정이 흐르는 그런 음왕국의 음이
양이 된 유황자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양은 늘 기쁩니다. 강한 응원, 손님은 양에게 강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양이 그렇습니다. 양이 죽어서 울어온 영혼을 생각할 때 정말 음의 덕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고 정말 감사하면서 울어온 영혼을 생각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음은 본질적으로 중심이고 음은 주인입니다. 음양의 조화에는 음이 주인입니다. 음 빼기 양이 곧 음이 주인이고 양이 손님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음양의 조화에 음과 양이 함께 했을 땐 음양의 조화로서 살아갑니다. 음과 양이 함께 했을 땐 음은 안쪽입니다. 음의 왕국입니다. 음의 여왕입니다. 음자리를 지키면 그 자리를 지켜주면 양은 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음이 음자리를 지켜줘야 양이 음을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그게 음양의 조화입니다. 음양의 조화는 피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과 양이 만나서 음양의 조화로 매우 강한 왕국을 만듭니다. 그 왕국은 뭐죠? 음의 주인이 음으로 연결된 왕국은 진정과 시댁입니다. 그래서 음의 세상은 진정과 시댁으로 넓혀집니다. 음은 진정과 시댁이라는 거대한 왕국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이 진정과 시댁의 왕국의 주인으로 살려면 음은 주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음이 주인인 곳에 양도 아직 어린 음도 양도 그리고 늙은 음도 양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이 흐르는 곳에서 재밌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음이 강한 음자를 지켜야만 양이 강해지고 그래서 그 가족이 강해져서 강한 유대를 가지는 강한 응집력을 가지는 음의 왕국에 음의 주인인 여왕자리에 있는 그래서 즐거운 가족에서 즐겁게 세상을 살다 갈 수 있습니다. 음은 양과 양을 지배하는 이끌고 가는 음은 양을 관리해준 여왕자리지 음은 양과 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음은 양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양보다 훨씬 더 깊고 양을 포용할 수 있는 자비와 사랑과 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음은 여왕입니다. 여왕은 음자를 지키면서 음의 왕국에서 양과 노쇠된 음양과 아직 어린 음양과 그리고 양인 자기의 파트너인 양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이 이 위대한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음은 주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